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영화 제작자로 변신했습니다. 30년 찍인 장항준 감독의 새 영화 오픈 더 도어 제작자로 나선 건데요. 지난 주말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해 관객들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.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것이 아니야. 영화 오픈 더 도어는 미국 뉴저지에 사는 두 남자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. 부산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도에 관객과 만났는데요. 오픈토크에서 송은희 씨는 관객들 앞에서 냅다 큰 절을 한 뒤 장항준 감독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꿈 같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. 원래는 옆에서 응원하는 입장이었지만 장 감독이 쓴 시나리오를 보고 제작에 욕심이 났다는데요. 경험은 부족했지만 장 감독이 옆에 있어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장 감독은 대학 때 봤던 작은 소녀가 이렇게 어른이 돼 자신을 살려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